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전체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의 실존, 죄의 실존, 율법의 실존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의 토대 위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 삶의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죄는 죽고 온전한 이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삶의 실존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것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그 중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이 중심 문장이고 3절에서 11절까지가 부연 설명입니다. 본문 8장 1,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생명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높은 차원에 도달하는 것은 늘 실패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히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에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쫓아 살 때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에 죽음 넘어 새 생명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썩어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 그분을 증거하는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보다 너무 세상적이거나 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건 아닐까,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살려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씀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밥을 먹고 힘이 생기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